그거 알아요?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는 거. 그날 우리가 본 와인은 이거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. 네? 아니 그 많은 걸 제가 더 어떻게 기억합니까? 모두 27가지입니다. 리스트에 빠진 와인은 카르멘, 멜로, 피노누아, 아방가르데. 더 할까요? 아니요, 그게 제가 좀 취해가지고. 아니, 원래 술 마시면 대체로 기억을 못하는 편입니까? 아니거든요. 정말입니까? 아 그렇다니까요. 뭐 그거야 같이 마셔보면 알겠죠. 다들 여기 계시는군요. 신입사원 죄송합니다. 할 얘기가 있어서요. 오늘 다들 특별한 스케줄 없으시면 회식할까 하는데요. 회식? 아이고 저희야 그냥 기다리던 바죠. 사장님이 뭘 아시네. 어? 회식 이 직장생활의 낙이자 꽃이자 아니 전부죠 전부. 홍진주 씨도 괜찮으십니까? 네? 네. 그럼 다들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걸로 알겠습니다. 아 예. 아이 그럼요. 회식도 술까지 못 해야 돼? 아이 그 공짜로 먹는 건데 비싼 술로다가 팍팍 먹어버리면 되죠. 그럼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. 이번 기회에 우리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고.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나가죠. 나가. 야 흩어지면 죽는다니까. 죽을래? 죽고 싶다고? 어? 좋아 나 혼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아자 아자. 갤러리 운영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시죠. 네, 사장님. 사장님의 경영 방침은 한마디로 이 원더풀하고 투더풀하고 이 결국은 쓰리더풀합니다. 이 다만 이 천연 조미료만 써라, 화장실 청소를 잘해라 이런 것들이 조금 빡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희 갤러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예, 당연하죠. 또 없습니까? 아, 사장님이 우리 갤러리로 오시고 난 뒤에 우리 갤러리의 문제가 싹 사라졌습니다. 정말 우리 사장님은 대단하신 분 같아요. 제가 보기엔 문제 많은데요. 캡틴으로서 갤러리의 애정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역시 우리 사장님의 카리스마는 한마디로 짱입니다. 이 카리스마, 이 칼이 아주 많아요. 예? 자 그러면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회식의 영원한 친구 포도타기를 정중하게 제안합니다. 자 오케이? 오케이 베리굿. 자 대한민국의 단결력 포도타기. 홍진주 씨는 괜찮습니까? 술 약하신 것 같은데. 저 포도타기 좋아해요. 어머 전 파도타기 하면 금방 취하는데 사장님이 흑기사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싫습니다. 세례 씨는 파도타기 수십 잔도 끄떡 없잖아. 어? 자, 에스 갤러리를 위해서 파도타기 시작! 자. 빨리빨리 속도 좋고. 아, 속도 좋습니다. 좋아. 속도 좋아요. 아, 자, 한 잔만 한 잔을 먹을 때는 이렇게 수박을 먹고. 자 지금부터 이분께만 사랑을 바치겠다. 어? 이분만을 바라보겠다. 어? 이분께만 충성하겠다는 의미에서 충성주 일명 마음복지를 정중하게 제안합니다. 오케이. 아, 자 그럼 제가 먼저 한잔하겠습니다. 우와 보기와 다르네. 어머 어머 정말 멋진 킹카야. 회식의 꽃은 폭탄주, 폭탄주의 꽃은 맘박주. 제동은 주방장, 영원히 가슴이 뛰는 한 사장님께 충성할 것을 맹세하면서 좋다! 자! 충성! 충성! 충성을 맹세하면서 죽다! 전국 노랜데 고마워. 나를 초대해줬어. 이런 노래 내가 빠질 수가 없어요. 내가 불러 부를게. 어? 정말. 자 불러요. 오예.
많이 마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? 왜요? 내가 취할까봐요? 아니,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얼마나 마시면 기억이 끊기지? 아, 누가 기억이 끊기지 그래요? 그럼 술 취해서 만난 사람 다 기억합니까? 다 기억해요. 아, 근데 그거 왜 물어봐요? 야! 술이나 드세요. 우리 사장님 지나치게 강정 아니냐? 응? 이 사장 어떻게 해볼래다가 그냥 우리부터 술에 쩔어요, 쩔어. 아우, 그게 안 먹히면은 비장의 카드가 있지. 예? 우리 과감하게 맘먹자. 어떻게 해? 너는 동갑이니까 친구, 프렌드. 나는 형이니까 형, 하이브라더. 오케이? 친구? 어, 우리 동갑이었지. 친구 그게 괜찮네요. 괜찮지? 역시 난 머리가 좋아. 아자! 아자! 아니! 잡 자식이. 사장님, 자, 우리에게 쉼표는 없습니다. 자, 잡아 당기시죠. 건배. 사장님, 제가 구단을 외우고 있을 때 사장님은 침을 흘리면서 도리도리 짝짝꿍을 배우고 있었고, 제가 국토방위의 여점이 없을 때 이 사장님은 침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부리고 있었다. 이거지요. 아, 주방장님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. 사장님이 뭘 잘 모르시는가 본데 우리나라는 장유 유서로 버틴 나라입니다. 글자도 어려워요. 장유서.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형, 네가 동생. 그러면 관계가 얼마나 판타스틱하고 뷰티풀하고 아티스틱하고 하냐 이거죠. 주방장님. 네. 이 캡틴 지킬 건 지켜주세요. 이대로 물러설 오세리가 아니지. 그래, 지금이야. 사장은 내 남자야, 세리의 남자. 죽여보세요. 좀 엄마! 진짜. 엄마!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까? 무겁습니다. 진짜! 너무 좋아. 네. 아, 나는 하긴 아, 쪽팔려 진짜. 이게 왜 개망신이야 진짜. 아니, 내가 실수를 좀 했겠어니 사람을 대놓고 무안을 줘? 어우 씨, 이거 진짜 이거 왕재수 지 왕쌍하지 진짜. 아, 짜증나. 동물 씨.